안녕하세요, 세우 작가입니다. 오늘 방송은 중동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럽에서는 19세기 이후 오스만 제국 지배 지역을 근동이라고 하였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을 중동으로 부르게 되어 이 명칭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서남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이 되었습니다. 이슬람교나 중동에 대해서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통된 조상이면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시조를 그려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힘이라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유일신 하느님을 받아들여 믿었습니다. 그의 자손으로부터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나왔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기원전 1800년대에 태어난 이분은 99세 때 하느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75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성격은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았던 적이 있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장남 이스마일을 낳습니다. 그리고 본처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을 낳았고 사라와 사별한 뒤 후처 구드라와의 사이에서 시므란, 욕산, 므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장남 이스마일의 자손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고 본처 사라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도들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종교 모두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세종교 모두의 성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수가 25만 명 정도 되는 이슬람교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세기 후반 상인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역로가 메카입니다. 메카에는 여러 민족의 상인들과 수많은 종교들이 들어왔고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장사를 하며 여러 종교들을 접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종교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이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있었으나 잘못된 방법으로 인류에게 전달되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었으나 이후 다시 종교가 기존의 순수함을 상실하자 그를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예언자로서 무함마드를 내려보냈다고 가르칩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 기준으로 하느님의 25번째 예언자이자 14번째 사도입니다. 코란에서는 무함마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예언자나 사도가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슬람을 타종교로 보는 비무슬림 입장에서는 무함마드를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하지만 이슬람 기준으로는 무함마드가 종교를 창시한 것은 아니므로 창시자라 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570년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무함마드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후엔 숙부의 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12살에 무함마드는 작은 아버지를 따라 시리아에 갔다가 그곳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알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25살에 40세의 카디자란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명상과 수행의 시간을 거쳐 40세의 알라의 첫 계시를 받습니다. 무함마드는 글을 읽지 못하였지만 하느님의 메시지인 코란을 하느님에게서 받아 외웠다고 합니다. 또 아라비아 남자가 아내를 여러 명 두는 풍습이 있는데 무함마드도 20명 정도의 후처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가 9살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은 여성이 9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슬람에서 법적으로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법에 따라 부르카, 히잡, 차도르라고 하는 베일과 옷으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다녀야 합니다. 이슬람 여성 전통 의상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부르카라는 옷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과 온몸을 감싸고 눈에는 그물망설로 한다고 합니다. 니캅이라는 옷은 부르카에서 눈에 그물망사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요, 차도르는 얼굴만 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는 옷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잡은 두건 같은 것으로 얼굴만 내놓고 머리와 상체를 감싸는 옷을 얘기합니다. 무함마드가 외운 것을 추종자들이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 코란입니다. 꾸란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이슬람교에서는 신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무함마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 알려진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슬람이란 말은 평화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신에게 귀의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신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안 된다는 교리로 인해서 신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라는 아랍어로 더 가시란 뜻입니다. 이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정일치 종교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수장이 곧 국가의 수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적 가르침이 곧 국법이 됩니다.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유대 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은 무함마드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한 무함마드의 무지를 비웃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하던 단식을 9월에 하는 라마단 금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적자가 아니라 몸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대교나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신앙은 이슬람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코란은 모세나 예수의 가르침과 동일하며 유대교와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거부하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교를 복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력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씩 점령해 나갑니다.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을 쳐부수면서 하느님이 그의 편에 서 있음을 느꼈고, 이런 정복 전쟁의 승리로 인해 더 많은 추종자를 모으게 됩니다. 이슬람교 경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 토라, 자부르, 인질이 있습니다. 코란은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모은 기록입니다. 토라는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 도입부의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자부르는 다윗의 시편이고요, 인질은 예수의 복음서입니다. 9월 라마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한 달 라마단 시기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및 음료의 섭취와 성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식은 알라로부터 10배의 보상을 받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 신앙 5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오직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무는 무함마드의 탕생지인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절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무는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의무는 선행을 해야 구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의무는 한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메카 성지 순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16억 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크게 두 개의 종파로 나뉩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는데요, 수니파는 87에서 90% 정도를 차지하면서 다수파이고, 나머지 10에서 13%가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라는 국민의 91%가 시아파입니다. 사실상 전세계 시아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옆 나라인 이라크는 인구의 65%가 시아파입니다.
소수인 시아파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 국가는 이란, 이라크, 바레인 이 세 나라입니다. 나머지 국가는 순위파가 다수이거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엔 이슬람교의 종파인 시아 순위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우 작가였습니다.